종합 부동산세를 내는 1주택자가 4년 만에 4배로 늘어났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종부세가 고지된 1주택자는 29만 1,000명으로 2016년 종부세 결정 인원 6만 9천 명의 4배가 넘습니다. 1주택자의 종부세 세액은 2016년 339억 원에서 지난해 9.4배 불어난 3,188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올해 들어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한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84조 원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CXO 연구소에 따르면 상장 기업 2,385곳의 시가총액은 올해 초 2,327조 원에서 3월 말 2,411조 원으로 84조 원 증가했습니다. 1분기 시가총액이 가장 많이 늘어난 기업은 네이버로 13조 8천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고거래 앱 당근마켓을 사용하는 사람이 일주일에 1천만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기준 당근마켓 누적 가입자 수는 2천만 명,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1,500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또 당근마켓 이용자 93%는 구매자이자 판매자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코로나19로 생활 반경이 좁아진 점 등이 성공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지난달 카드 승인액이 코로나19 사태 시작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신한카드 자료에 따르면 3월 카드 승인액은 13조 5,072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6.5% 증가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 영향이 본격화한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율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따뜻한 봄 날씨 등이 겹쳐 소비가 V자 회복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SBS 이성훈입니다.